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화로워 보이는 미주 씨. 그러나 아무리 잘 감춰놓은 비밀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요. 경찰인 것 같은데요? 미주 씨, 마주쳐선 안 될 사람을 보기라도 한 겁니까? 그녀를 쫓고 있는 듯한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? 야, 너 진짜 술 안 사왔냐? 아, 짜증나, 씨. 야, 돈 줘. 내가 사오라니까. 오, 돈을 줬어. 이거 줄 테니까 술을 사 먹든지 밥을 사 먹든지 알아서 해요. 나도 아주 지긋지긋해. 아주 당신 술 따려. 아유, 또 챙기네. 이런 남편 챙기면 안 되는데. 그 돈이 무슨 돈인지나 알고 받는 겁니까 지금? 사실 저렇게 남편한테 줄 돈이 있으면 네.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아, 그렇죠. 네. 치료를 해야죠. 치료비로 네. 써야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. 다 술로 나갑니다 저런 돈. 미주 씨는 오늘 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. 아들, 엄마가 오늘 성민이네 집 가서 과일비 주고 왔어, 한 달치. 진짜? 엄마 대박! 돈은 어디서 나서? 아니 근데 종규야, 외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당분간 가 있어야 돼. 또? 아, 외할머니는 어디가 그렇게 맨날 아프신 거야? 나이 들면 원래 다 그래. 아무튼 이번엔 좀 걸릴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빠가 잘 안 챙겨주더라도 잘 챙겨 먹고, 알았지? 알았어. 이런 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듯한데요. 누구에게 들킬세라 조심히 집을 나서는 미주 씨. 어머니 병 간호하러 가는 발걸음이 맞나 싶은데요.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 미주 씨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. 그 정체는 바로 또 어디라. 어? 엄마 간 떨어질 뻔했잖아. 못 가. 가지 마. 아, 진짜 왜 이래. 동규랑 김서방, 너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언제까지 모를 것 같아요? 어? 너 이러다 진짜 아주 큰일 나. 엄마, 내 인생 내가 선택했어. 이제라도 웬 참견이야.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고 살자, 어? 이주야, 네가 나한테 어떤 딸인데, 응? 아, 됐고, 정 엄마 딸 걱정이 그렇게 되면 동규 오빠가 나 찾거든. 잘 둘러대기나 해. 알았지? 어머니의 말 위에도 기어코 떠나는 미주 씨. 아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녀가 가려는 곳은 어딜까요? 저런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저는 이제 경찰이 찾아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좀 도피를 했던 건가. 그럼 뭐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? 엄마는? 그러니까요. 친엄마는? 네,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남편이랑 사이가 좋진 않아 보이는데 도둑질 그러니까, 해서라도까지 네, 저런 남편을 챙기고 있다는 게 뭔가 신기한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아무튼 상습범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, 도둑질이 몸에 배어 계신 것 같아서 다른 네.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계속해서 봐보도록 할까요? 네.